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NK라는 기업을 찾아가겠습니다. 시가총액 900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한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관련 주고요. 그 배에 들어가는 소화기랑,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 그 다음에 얘가 CNN 가스 수소 탱크,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숙제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이 점점 나오면서. 자, 조선업과 관련이 있죠. 자, 조선업 주가 반등 언제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 있는데. 자, 작년이랑 올해 이 3대 그 뭐냐, 조선사가 수주를 많이 이렇게 끌어 모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후판가를 미리 선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영업비용이 이제 이익을 챙겨 도움을 줬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리 지금 뭐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려고 지금 충당금 쌓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금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내년 4월, 올 4분기 내년 이런 식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했던 그런 조선 그 배도 이제 청산이 되고, 고가로 이제 수주했던 것도 점점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조선업이 2022년도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23년도에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 미리 주가는 움직이죠. 미리 그 기대감으로. 자, 그러면서 올해가 21년 지금 10월 달이죠. 22년도에 점점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23년도에 피크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자, 쌀때 사야죠. 쌀때 사가지고 홀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NK란 기업이 아까 수소 탱크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자회사 NK 에테르라는 기업이 있어요.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온 건데, 이 친구가 수소 관련주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 저장 탱크 이동하는 거, 수소차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걸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트레일러 본격 상용화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차를 관련주를. 그래서 이런 수소 충전소를 이 NK 쪽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했대요. NK텍 이쪽 자회사. 이런 식으로 수소 관련주랑 엮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조선업이 지금 일감절벽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훈풍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 원래는 선박 평형수도 했어요. 이것도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고, 그 IMO 2002 그것 때문에 꾸준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드러날 거고,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기자재, 그다음에 고압 가스용기 사업, 여기 아까 수소 저장 탱크 뭐 그런 거예요. CNN 가스, 그다음에 소화기 사업, 이게 집에도 소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업에도 소화기랑 그런 방화 그런 장치를 넣어야 돼요. 얘네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NK 에테르 경영권을 이런 FP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자금을. 얘네 뭐 하겠어? 나중에 결국 이거 상장시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엑시트를 해야 하니까 3년에서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상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괜히 이렇게 FP랑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김무성 관련주예요. 김무성 관련주. 김무성 뭐냐, 딸인가 누가 여기 뭐냐 같이 있대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김무성이 지금 많이 힘이 죽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로 바뀌거나 얘가 뭔가 김무성 씨가 힘을 보인다고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온 주가가 점점 언덕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면서 이제 쭉 플랫하게 깔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어 보면은 이제 그리고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쪽 어딘가에서 지금 힘이 응축을 하면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점을 보다 여기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죠. 한 번, 두 번 지지했습니다. 힘이 두 번째 누군가 받쳐줬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누군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선을 보면은 요 선에서 여기서 딱 맞췄게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자, 요런, 그리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옆으로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요 어느 순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은 한 1,1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매직 가능할 것 같고요. 이차적으로는 1,100원에서 한 950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승하면은 한 1,500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차적으로는 여기 한 1,600원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2023년도, 22년도 그 기대감으로 가면 조선 기자는 업들이 그 잔챙이들이 팡팡 뛰거든요. 얘네는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나중에 U자 커브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자나 3자를 보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랑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 하나가 자, 9회차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지금 8회차는 없어졌고 9회차인데 110억짜리예요. 110억짜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1년도 5월 27일부터 가능하고 지금 가능하죠. 23년도 4월 27일까지 이거를 100억을 뿌려야 돼요. 전환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무슨 걸 해야죠. 전환 가격이 934원입니다. 자, 지금보다 싸죠. 그럼 지금 한 대충 10에서 20% 사이 정도 얘네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일단 이런 식이면은 나란 뭐겠어요.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료를 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지금 전환 바꿀 수 있는 기간이고 하니까 요쯤에서 응축되는 기간에서 기다릴 때 뭔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언젠가 지나면은 그 23년도 5월 안에 무슨 일을 터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110억 터트리려면은 거래량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얘가 전환가가 70%까지 떨어질 거 있거든요. 이 가격에서.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까 650원 정도까지거든요. 650원까지 미룰 수도 있겠죠. 반대로 650원이 한 요쯤 됐는데 거의 요쪽 요 꼬터머리죠. 이쯤에. 야, 여기까지는 뭘 미뤄도 얘네 세력을 마음먹으면 모두 미룰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랑 내후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미루는 것보다 여길 저점 타점 잡아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다가 U자 커브를 노리면서 올리면서 저걸 털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전환한다고 이런 공시 뜨면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선업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슬슬 올라가려고 채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번 자리, 2번 자리, 여기서 이제 뒤에서 3번 자리가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 채비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만약에 얘네가 뭐 유증을 하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잘 지켜보면은 조선업이 발전되고 그쪽으로 설비 업체 등 재료 등이 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